추사 김공 세한 도설의 왈. 그러니까 그 옛날에 호를 붙일 때 추사를 앞에 세웠네요. 추사 김공 세한도를 그려주고 거기 설을 붙였는데 그 설에 이르기를 왈 건연의 이 만학 대운 이서로 기례하고 건연은 작년이지요. 작년에 만학과 대운 두 책으로서 기례 붙여 오고 금년에 우경 문편으로 기례하니 금년에 또 우경 문편이라는 책으로서 붙여 오니 차, 개, 비, 세지, 상류라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천만리지 외하야 천만리 밖에 밖의 먼 데에 가서 구입해 가지고 적 유년이 득지하니 여러 해에 걸쳐서 그 책들을 얻었을 것이니 비일시지 사야라. 한때의 일이 아니다. 차 세지 도도는 유 권리지 시추 하야늘 또 세상의 도도함은 세상이 도도히 흘러가는 것은 오직 권세와 이익을 따라가거늘 위지 비심 비력을 여차하여 마음을 허비하고 힘을 허비하기를 이와 같이 해서 불이 귀지 권리하고 권세가 있고 이득이 되는 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내 퀴지 해외 초췌 고고지인을 이에 바다 밖에 있는 초췌하고 고고한 사람에게 보내기를 여 세지 추 권리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이득에 따라가는 것처럼 했구나. 태사공은 사마천이지요. 태사공이 이르기를 이 권리합자는 권리진이 교소라 하니 권세와 이득으로서 결합된 사람은 즉 만난 사람들은 권세와 이득이 다 하고 나면 그 사귐이 멀어진다라고 했으니 군역 세지 도도 중 1인 1호대 기유 초연 자 바로 도도 권리지 위하야 그대 또한 세상에 도도히 흘러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도도히 도도한 권리의 밖으로 스스로 초연하게 빠져 나와서 초연이 벗어나서 불이 권리로 시하야 권세와 이득으로서 나를 보지 않는가? 그쪽으로 가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그런 말이죠. 공자왈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라 하시니 공자님 말씀에 한 해가 추워진 다음에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수 있도다라고 하셨으니 세한 이전에도 일 송백냐오, 세한 이전에도 하나의 소나무와 잣나무였었고, 세한 이후에도 일 송백냐로되, 세한 이후에도 하나의 송백이었으되, 성인이 특 칭지어 세한지 후하시니, 성인께서 특별히 세한 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칭찬하셨으니, 금, 군, 지어, 아예, 이제 자네가 나에게 있어서 유, 전이, 무, 가언하고 그 앞에도 더할 바가 없었고, 유, 후이, 무, 손언하나 그 후에도 덜어낼 바가 없었지만, 유, 전지, 군은 무, 가칭이요. 그 전에는, 전에, 그대는, 전에 자네는 무, 가칭이요. 칭찬할 만하지 못하고, 별로 칭찬할 것이 별로 없었고 유후지구는 그 후로 유후라는 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제주도로
귀향을 온 뒤로 그런 뜻이에요. 제주도로 귀향을 온 뒤로의 그대는 영무가 견칭어 성인야. 또한 성인께 칭찬을 받을 만함이 없겠는가? 아, 슬프기도 하구나. 그런 말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추사 김공세한 도설의 말 건연에 이 만학 대운이 서로 기례하고 금년에 오이 우경문 편으로 기례하님 자개 비세지 상유람 구지 천만리지 원하여 적유년이 득지하니 비일시지 사야람 자세지 도도는 유권리지 시추하야늘 위지 비심 비력을 여차이 불이 귀지 권리하고 내 귀지 해외 초최고구진을 여세지 주권리자로다. 태사공이 운이 권리 합전은 권리진의 교수라님 군역 세지 도도 중 일인이로되 기요 초연 자바로 도도 권리지 외하야 불이 권리로 시야야 공자왈 세한년 후에 지송백지 후주라하시님 세한 이전에도 일송백야후 세한 이후에도 일송백야로되 성인의 특징지어 세한지후하시님 금군지어와의 유천이 무가언하고 유후이 무순언하남 유천지군은 무가칭이요 유후지군은 역무가견칭어 성인야야 오호 비부라